동아대학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민입니다. 동아대 소리 한번 들어볼까? 너랑 입으려 고래 너 오늘 바다 봤어. 오래 걸려서 잊고 있었는데 곧 있을 너의 생일에 예약해놨던 거품마저 취소를 했어. 우리 헤어지는 게 이젠 혼자라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 네,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아대학교를 찾아온 저는 부산이 낳은 가수 이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야,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동아대학교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첫 곡으로 떠나보내요 준비해둘까 그랬어 들려드렸습니다.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네. 다 재학생분들이신가요? 여기 앞에는 재학생 존이고 이제 뒤에는 부산 시민 존인 건가요? 네. 좋아요. 자, 한 곡 더 또 띄워드리고 또 이야기하면서 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물 한 잔 먹어도 되겠죠? 네. 노래가 워낙에 높아가지고. 우! 잘생겼다. 귀엽다. 목마르다고? 자. 자. 제가 리메이크한 노래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희재 띄워드릴게요.
주시죠 여러분. 신기해지면서 가까이서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희재 띄워드렸고요. 가까이서 들려드리니까 어때요? 괜찮았어요? 네. 여기도 와주세요! 거기도 가볼게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가 제가 지금 전국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를 이렇게 넘겼을 때 굉장한 고수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동아대 이만별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데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또 여기 거기도 있고? 없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 거기 여기도 재학생분들. 아 근데 조금 멀구나. 진짜 선착순으로 오신 거죠? 네, 인생이 그래요 원래. 너무 아쉽네요. 하지만 기회가 되면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별하러 가는 길 띄워드릴게요.
습니다. 마이크를 넘겼을 때 정말 떨지 않고 멋지게 함께 무대를 만들어 주신 우리 세 명의 동아대학교 학우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야, 일소라에 한 명 정도 올라올 것 같은데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괜찮았나요? 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집에 안 가고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아요, 여러분. 네. 가지 말라고요? 우리 집으로라는 친구. 어쨌든 물 한 잔 먹고 또 얘기 나눠볼까요? 들어주세요. 목마르다. 목마르다. 누가 목말라? 그래 그래 그래. 저. 오, 잘 잡네. 야, 나 무슨 진짜 그 뭐야? 야, 야외수인 줄 알았다. 야외수. 그 유격 외야수 야외수래. 미치겠다 씨. 배우 형이랑 친한데. 자,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요. 그 지금 밤하늘에 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조명 때문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별빛을 제게 내려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띄워드릴게요. 펜스 등으로 믿어. 전해줘야 하는데 내 순간 네가 돌아가지만 안녕히 가는
고맙습니다. 네, 또 감사하게 지금 가을 또 축제 행사 시즌에 많은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동아대학교가 거의 그 인원수로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아까 그 카메라로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의 별빛들? 이렇게 비춰주셨나요? 카메라 감독님? 아, 제 얼굴만 봤다고요? 아, 볼 게 뭐 있다고. 볼 거 없어요. 자, 너무 장관이었어요. 절경이었어요. 그림이었어요. 참 이 가슴에 가득 담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가 사실 저희 그 제 부모님 아직 부산에 계신데 저희 엄마 아빠가 다 동아대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동아대 하면 참 제가 참 나온 것만 같은 그런 감사함이 있고, 또 부산 출신이에요. 금정구 출신이거든요, 제가. 금정구에 탑스타 3명 있습니다. 예, 방탄 지민 씨 계시고, CN블루 용아 씨 계시고,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장난이고요. 어쨌든 그 이렇게 고향에 내려와서 고향 후배들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뭐랄까요, 좀 울컥하기도 하고 참 감동이 있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았나요? 네! 가을은 역시 발라드죠, 여러분. 제 뒤에 또 대기하고 계신 대한민국 최고의 목소리, 국민이 뽑은 가수 기대로 계시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죠? 네. 가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 뒤에 허각형 노래하실 때 대충 분위기 보고 한번 다시 올라오던지. 네. 우리 사진 하나 같이 찍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곡 앞두고 있으니까 방금 전처럼 우리 뒤에까지 별빛을 가득 내려주시면 아주 예쁜 사진이 담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쁘게. 아, 동아. 아, 좋아요,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제 이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들려드릴 텐데요. 후렴 때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넘기면 큰 소리로 함께 불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축제 되시고요. 아, 너무 좋네요. 역시 부산이 살아있다, 그죠?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만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별빛을 제게 내려주시겠어요? 저 뒤에까지 많은 분들이 계시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사랑하지 않기로 했어. 나만 생각하기로 했어. 네 눈물을 못 본 척 좀 해야겠어.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구차에 지른 변명된 너 괜한 기대하게 만들기 싫었어.
고맙습니다. 이만 비리였습니다.